한 주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혹은 이슈가 될 법한 누리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모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두두한지다오입니다. 세상이 몰라보게 빨리 변한다는 말. 요즘처럼 진심으로 와닿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왜 MB각하가 광화문 앞에서 광복절 연설하고 싶다고 떼쓰셔서 급히 공사기간 석 달이나 단축시켜서 초스피드로 복원했던 바로 그 광화문 있잖아요. 초스피드로 해서 그런지 초스피드로 변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통 소나무 써서 대충 만든 것답게 복원된 지 석 달 만에 혀판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불탄 숭례문으로 구멍 뚫린 국민 가슴에 칼날 같은 바람 한번 또 불어주신 거죠. 아주 임기 내 4대문을 모두 말아먹을 기세예요. 아니 근데 광화문 말고도 쓰러져가는 곳이 또 있다네요. 낙하산 타고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완전 박살나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님. 그동안 MB각하 눈치 보느라고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쭉 못 본 척 해주시다가 이번에 된통 걸린 거죠. 인권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 등등 대표 인권 전문가들이 도저히 현 위원장 밑에서는 인권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황 파악 끝까지 못하고 계신 우리 현 위원장님. 사람들이 자꾸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못 살겠다고, 제발 짓밟힌 내 인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모든 것은 다 각하 말대로 오해라며, 나는 그저 각하가 주신 소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절절히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머,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러실까요? 딱해요, 딱해. 여러분,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르신을 자꾸 이렇게 공지에 내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심신 피곤하게 하는 자리, 이런 자리 절대 절대 안 되죠. 푹 그냥 푹 쉬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꾼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퇴해야지! 응? 병철아, 이제 그만 집에 가라! 좋은 말 할 때! 그래도 안 되면? 멱살 잡아 끌어내려야지! 응? 이거 보세요. 현 위원장님, 지금 전국 인권시민단체들 전부 합동해서 위원장님 멱살 잡아서 끌어내리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뭐 그 자리에 꽂아주신 MB각하에 대한 의리는 이쯤에도 충분히 찍힌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인권은 고만 먹고 전문가에게 양보하세요. 응? 안 그럼 광화문 한편 쪼개진 것처럼 확 쪼개진다니까요. 한편 인권이 못지않게 요즘 스파크가 마구마구 튀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4대강 사업권을 둘러싼 MB각하와 김두관 경남지사 간의 빅매치 되겠습니다. 우리 MB각하 얼른 4대강 사업 완성해야 되는데 임기 중에 맞춰서 공적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밤낮으로 삽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김두관 경남도지사 자꾸 대화하자 조사해보니까 위험하다 뭐 이딴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아우, 대화는 무슨 대화? 독재자는 대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바로 MB각하처럼 밀어붙여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오라고! 이러면서 아주 박력 있게 뺏어주는 거죠. 그러나 김두관 지사 열뻗친 각하에 비해서 완전 여유로운데요? 하긴 뭐 전 국민의 70%가 4대강 반대라는데 그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우리 각하는 적어도 그런 백은 없잖아요? 덕분에 4대강 준설토에 이렇게 혼자 서서 4대강 사업권 내놓으라고 열만 내시니까 이런 게 바로 낙동강의 레인더 고리야? 어머, 우리 각하는 절대 레인더 안 한다고 그러시던데? 우리 각하 어떡해요? 레임덕인지 오리알인지 와도 애저녁에 온 것 같은데요? 일단 쓸데없는 일에 일일이 공권력 동원해서 쥐잡듯이 잡고 막 이러는데도 사람들이 안 먹어주는 거? 이게 바로 레임덕이라는 증거죠. 바로 우리 MB각하처럼 네,
우리 MB가 탈 거봉 대신인 검찰 경찰이요. 얼마 전에 인기 있었던 이 G10 폭몸을 쥐그림에 배우가 대체 누구냐고 아주 일일이 수상한 고관몰이하면서 캐고 다니신답니다. 하여간 그놈의 배우놀이 촛불 지나고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G10 끝나니까 어지간히 할 일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하긴 뭐 G10 때 국가적 생수를 했으니까 허전하기도 하실 거야. 아니 정 그렇게 심심하시면 좀 요거나 배우를 좀 캐주시는 게 어떠세요? 지난 14일 누리꾼들을 분노로 문들게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분유 테러 사건. 이 범인인 60대 노인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 가스통 들고 총 쏘고 그러시던 그 친구분들? 이러니까 이거 G20이니 뭐니 하면서 국격 높이겠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국격은 무슨 이렇게 인격 모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이래놓고 동방예의지국 뭐 이러고 따지시는 건 아니겠죠? 하여간 가만히 있으면 몸에 좀이 쑤신다는 이분들에게 저는 친일파들의 묘소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아니 입으로만 애국 드립 치지 마시고요. 재산 환수 못한다고 땡땡거리는 이 친일파들한테 분뇨 좀 뿌리고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쩜 조국 팔아먹은 매국노들한테는 그렇게 너그럽고 자애가 넘치실까요? 그러면서 괜히 엄한 분한테 화풀이하고 말이에요. 관심 받고 싶었나? 올 2월에도요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도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죠. 이건 뭐 잡을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까 그 G식 그림 캐던 검경들 다 어디 갔니? 여기다가 좀 붙여줘봐요. 왜요? 이건 배우 캐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아 그러면 제가 진짜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G20도 이제 다 끝났는데 물터두고 덮어뒀던 이제 뭐 이런 것들 슬슬 좀 가져와죠. 불법 민간 사찰에 사용된 대포폰. 응? 정부에서는 참용폰이라고 애칭을 붙여두기도 했던 바로 그놈 응? 대포폰. 이제 제대로 배우까지 캐서 공정한 사회 만들어야죠. 그리고 겸사겸사 요기요기 밑에 응? 김 여사님. 아주 그새 싹 미쳤잖아요. 우리 김 여사님 이야기도 슬슬 다시 가져야죠. 아니 왜 이렇게 겸연적인 표정이에요? 아직도 배우를 못 찾았어요? 어머머 검찰이고 경찰이고 이렇게 등장 밑이 어두워서야 어디 일하겠어요? 계속 기다리다가는 아주 복장이 터질 것 같아서 친절한 우리 누리꾼들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명박이 배우다! 어? 그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어느 것 하나 각하의 섬세한 지시를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바로 MB랜드. 이 세계에서는 MB 각하가 완전 이 조물주급이거든요. 아, 각하가 모르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 각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난 그다음 아무튼 이렇게까지 우리 누리꾼들이 알려줬는데 설마 끝까지 쥐그린 배우나 캐고 대포폰은 모른 척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공정한 사회잖아요. 그럼 각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MB랜드에도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가 진짜 좀 와주길 바라면서 두 달 뒤 있다 말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